파프리카 씨앗 1g이 금 1g보다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작은 씨앗이 가진 높은 부가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잘만 만들면 종자 하나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종자 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방울토마토의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원하는 속성을 지닌 종끼리 교배해 다양하게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량성, 경도, 당도, 목적에 부합한 계통들을 선발해서 모부계로 이용해서 F1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방울토마토를 교배시켜도 바로 원하는 열매를 딸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7에서 8세대에 걸쳐 반복해 재배해야 비로소 원하는 속성을 갖춘 새 품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배한다면 하나의 종자를 개발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종자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450억 달러 종자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자의 유전 정보를 확보하는 기초 연구부터 탄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량되지 않는 종자들, 이런 씨앗들을 많이 들여다가 우리나라가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그런 종자를 개량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또 채소와 과일 등 한국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